오늘 어떤 간증 4273의 주제는 대물 방언과 빛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종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비하도록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저에게는 한 30년 전에 그 새들이나 이렇게 무생물이나 또는 그 뭐 새 그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래된 뭐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 이것은 내가 미쳤나? 왜 이런 소리를 듣나? 그럼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은. 뭐 경험한 사람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해서 상담을 해보죠. 또 신학하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뭐 목사님들이라 해서 다 그런 뭐 동식물이라든지 그런 거 회개한 그런 경험을 함부로 말해서 잘못하다 이단으로 몰리고 신비주의로 몰리기 쉽기 때문에 그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보고 나서도 그것을 함구했어요. 아, 이거 내가 본 게 이게 진짜인가? 그런데 이제 제 3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영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똑같으니까 내가 본 걸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본 것들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됐죠. 그런데 오늘은 대물 방언은 인간이나 하나님 외에 동식물이나 무생물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범죄 수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의해서만 그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주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살인한 거 봤다 해도 증거가 없을 경우는 다 소용없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대물방언이라든지 무생물이 말했던 건 그날 그때 전부 때가 말했을 경우에 아 범인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저 A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을 파고들면 범인의 증거가 나오겠죠. 아, 그 사람이 그날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은 이 대물 방언의 능력이란 건 대단하게 악행을 저지른 자를 이렇게 잡거나 유추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는 발람의 낙이나 무너진 석타가 말하고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땅속에서 호소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무너진 석타는 뭡니까? 무생물이죠. 발람은 나귀는 발람이 발락에게 매수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그런 저기 그 돈을 받고 이제 그런 그 계약을 하죠. 그랬을 때 발람은 나귀가 그 말을 하죠. 그렇지 벽에다 여러 번 막 그 자기 주인을 태우고 가다가 벽에다 부딪히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귀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자가 보이니까 피한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근데 이제 영이 닫혀 있는 발람은 자기 나귀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여러 번 벽에 부딪히고 막 그 칼날을 피해서 이렇게 자기를 태우고 가면서 그런 짓 한지 모르고 아 내가 이 나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럴 때 발람이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 눈을 영을 뜨이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발람의 나귀가 자기 주인을 살린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때 나귀가 말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무너진 성터가 말을 하고 또 죽은 아베르피가 땅 속에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마귀사탄 뭐 음란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35년 동안 아주 치밀하고 함정과 올무와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데 이루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졸렬하고 악랄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만약에 증거가 드러나면 그 끝끝내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모든 범죄가 드러날까 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추악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 밖에는 매달 수 없었어요. 너무 치밀하게 하니까 우리 남편도 아, 그 Y 기업이 뭐그 돈에 막 아주 무서운 것 저기 기업인데, 응? 직원들 임금도 짜게 주고 막 아주 그 생명에 그 지장을 주는 그런 마스크도 값싼 걸로 하고 정말 보호되지 않는 싸구려를 갖다가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공장을 돌리면서도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응? 뭐 우리 집을 죽이는데 돈을 얼마다 써도 좋다라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 평범한 우리 아이를 죽이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고 사람을 주변을 우리 집 주변을 다 매수해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 우리 대문에다 독극물 묻히고 당신 자동차 손잡이 독극물 묻히겠느냐 그리고 뭐 당신 차에다 뭘 도청을 하겠느냐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 입으로 발설해가지고 이제 그 관악구에 그 부동산이 매매 우리 딸 저 빌라를 매매 계약을 했던 이제 팔 때 매매했던 사람인데 그 매매 계약서를 그 사람이 아 Y 기업이 돈 300만 원 주면서 내 차 새로 바꾼 차에다가 도청장치를 하면 300 준다 해서 했다고 그렇게 발설을 해버리니까.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금고에 서류를 빼내기 위해서 내 딸 정신을 조종해가지고 그걸 빼고 내 딸은 또 그것이 약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안수도 하자 바로 엄마 내가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해 그러면서 괴로워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내 딸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즉시 기억이 될지어다 날지어다 그러니까 엄마 내가 지금 집에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를 저 와이프 기업 하수인한테 갖다 줬어. 선릉역 몇 번 출구에다 갖다 바로 지 하수인 재건축에다 갖다 준 게 아니라 제 3자 그의 하수인을 갖다 줬더라고요. 이런 참 이런 기업과 상대를 하는데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물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서 많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을 아침에 도시락 싸서 내보내고 나면은 가서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4~5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 되면 또 가서 이제 아이들 그거 하고 또 밤 11시 되면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 가서는 또 새벽 2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 예배 참석하고 아주 기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매달렸죠. 근데 어느 날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새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에 훗날 이제 내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나처럼 또 그런 이게 새들을 그걸 방언을 듣고 같이 방언을 같이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내가 본 뭐 황금 계단이나 뭐 이런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우리 이제 딸을 직장마다 애를 먹여서 이제 우리 딸한테 입시학원을 차려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키는데 그 지하주차장 상인 전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가 철저하게 이렇게 구겨진 집차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멈칫 하면서 그 집차가 나는 당신 차를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내게 해서 준비된 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차가 그러니까 대물방언을 한 거죠. 세들에서만 있었던 그런 대물방언이 찌그러진 자동차가 지금 나는 당신 차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Y기업이라고 Y기업 하수인이 일해놨다고. 그래서 내가 즉시 옥외 주차장 지하주차장이고 옥외 주차장에다 차를 댔더니 그 이제 거기에 그 관리실을 거기를 다 매수해가지고 내 차에다가 막 강력한 본드를 붙여서 뗄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본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외부차 주차 금지 이래가지고 다른 차는 다 멀쩡한데 우리 차라는 걸 빤히 알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다 어거지로 뭐 말도 못하게 어렵게 해서 떼가지고 떼놓고 다시 지하주차를 했는데 아니가 아니라 그 하나 찌그러진 차 집차가 아니라 다섯 대가 똑같이 의도적으로 찌그러져 뜨렸다 그렇게 차들은 또 말해요. 대물방은 그때 당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저자들이 너가 지하주차장에 도착해서 몇 분 후에 어느 지점에 온다는 것을 다 계산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시간차 공격이 있으니까 너는 평소에 가던 것보다는 시간을 늦추라고 그런 거예요. 잠시 시동 걸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이미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건너편에서 무전기를 들고 내 차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그렇게 했다 하니까 위에서는 평소에 내가 엘리베이터 내리면 몇 분 만에 어느 지점에 와서 사고 내기 좋게 전부 이제 뭐 다섯 대 차가 찌그러지게끔 철저하게 찌그러가지고 공격을 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함정과 올무를 판 거죠. 참 그때 그 음성들이 들리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우리 모녀는 죽었던지 안 그러면 엄청난 피해로 뒤집어 쓰고 손해를 봤을 거예요. 예,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라든지 당신의 종에게 대물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보호하시고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이제 지하에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 해서 이제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들이 이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저번에 신학대학 다닐 때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거저 남을 주라 해서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서 주님 내가 왜 거저입니까? 나는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처를 마련하라 해서 대출 받아서 이걸 했는데 무슨 거저요? 그랬더니 네 거저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송파에다가 사업장을 하나 두고 아, 이 사업장에 이 정도 돈이 나오면 하나가 더 있으면 굉장히 수입이 좋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사무실 하나 구하려고 다니다가 그 상가 주인이 아 사무실 구하면은 뭐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데 차라리 이거 대출 안고 그냥 사세요. 이 건물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상가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은행 이자를 내는 것이 임대료 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샀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헐값으로 빈손으로 사다시피 샀는데 그게 그냥 내가 이제 그거 하면서 뭐 그 저기 뭐 대학교 저기 두 명의 대학원생들 둘이서 거기 운영했던 것인데 내가 들어가서 첫 달부터 그냥 그 은행 대출 이자도 나오면서 거기 한 두세 날 지나니까 그게 국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철이 생기니까 몇 억이 뛴 거죠. 난 빈손으로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신학을 시키시길래 이제 그것을 이제 팔았는데, 그때 그 상가를 담보로 조금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빈손으로 그걸 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렸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한테 거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내가 거저 받았구나. 그리고 그러면 주님 내가 누구한테 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보내리니 그 자를 주어라. 국민일보에 딱 광고를 했는데, 그날 우리 신학 동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리금, 보증금 뭐 다 소용없이 그냥 가자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라고. 그래서 그걸 줬던 기억이 나요. 잠시 후에